일상 속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수술병력, 장기이식 등에 의한 위험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누군가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떠할까요? 하루 800건 이상의 중증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는 경우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응급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신속한 신고, 이송 중 처치, 의료기관 대처를 돕기 위해서는 응급상황 정보 시스템 라이프태그가 필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에서 환자가 소지한 라이프태그를 스마트폰으로 태깅하여 119에 신고한다면 환자 정보와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구급대원 출동과 함께 이송 병원과 보호자에게도 신속한 연락이 가능해집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환자의 라이프 태그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태깅하여 구급대원 전용 앱을 실행하고 환자의 신원과 응급시 요청 사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또한 병원 이송에 필요한 주 진료병원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병원 이송과 의료기관의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므로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프태그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정보를 입력하고 라이프태그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스마트폰 잠금화면, 스포츠밴드, 목걸이, 스티커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태그의 담당 의료진들은 가입 시 작성한 정보를 병원 의료 기록과 대조해 주요 질환, 알레르기, 복용 약물, 검사 정보 등을 검수하여 응급 상황에 필요한 정보가 등록되도록 도와줍니다. 예상치 못하는 응급 상황, 라이프태그로 대비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정보, 라이프태그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라이프태그.